예,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자꾸 오해를 하셔서 그 화장실 썰을 하시는데 절대 화장실이 아니었고요. 혼자서 28층에서 외롭게 있다가 내려온 걸로 알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인사드릴 분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우리 장 선임매니저 적규영과 강구영 매니저님이 아닌 송승현 선임매니저님이 오늘 첫 시간 1부에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는 강 매니저님, 우리 적규영, 그리고 송승현 매니저님이 세 분이 돌아가면서 저희 일부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송승현이 아니시군요. 송승훈 선임 매니저이십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매니저님이 첫 시간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엄청 시원하고 시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는 그 다락방 같은 곳에서 땀 뻘뻘 흘리고 했는데 네. 오늘은 아주 시원한 곳에서 매니저님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잠깐 자기소개 잠깐만 해주시죠. 네, 저는 미래에셋증권 센터원 영업부에 근무하는 송승훈 선임이고요. 예. 이제 3프로 시청자분들에게 시황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시장과 시대를 이해하고 그 주식 투자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센터원 지점이요? 센터원 영업부라고 예, 예. 저희 본사가 센터원 빌딩이었습니다. 아, 맞죠. 예. 네, 거기에 있는 영업부에 근무하고 네. 있습니다. 아, 거기 가면 뵐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전에 오늘 뭐 매번 말씀드린 얘기지만 한국 증시는 좀 상당히 좋았거든요. 중국 주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 중국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는 예, 0.42% 예. 상승한 3,561.7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심천 종합은 1.29% 상승한 2,394.3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홍콩은 그 태풍 때문에 휴장이었고요. 태풍이면 주식시장에 쉽니까? 네, 홍콩은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네. 태풍이 와서 오늘 오전장도 휴장이 됐고 예, 예. 오후장도 휴장이 되었습니다. 아, 잠깐, 네. 맞다. 시작하기 전에 이거 매니저님이 저한테 선물 주신 거죠? 아, 제가 드린 건 아니고 아니셨나? 예,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아, 다음 네. 시간이구나. 제가 이거를 선물 받아왔거든요. 조금 있다가 한번 그 여러분 아유 깨졌냐 왜? 잠깐만. 손 따라 깨졌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 있는 모습인데 이따가 2부 시작 전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지수 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중국 주요 지수 종목들은 네네. 업종이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교육, 백주, 자동차, 클린 에너지 업종은 상승을 했고 네.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석탄 가격 이런 것들이 상품 가격에 하락하면서 에너지나 비철금속, 철강 업종들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좀 특이하게 금일 교육 업종에 강세가 있었는데요. 중국 국무원에서 현대 직업 교육 시장 확대 및 교육 수준 선진화에 대한 장려가 나오면서 오늘 사교육 규제 이후에 처음으로 상승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중국 교육 시장은 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죽여놓고 이제 와서 뭐를 활성화한다고 발표를 한 거죠? 보시면 이제 현대 직업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현대 이제 직업 교육의 선진화에 기여를 하면 업종 부분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교육 네. 업종이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네. 좀 특이한 거는 이제 그 중국 전기차 쪽 관련해서 이제 판매량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예. 실제 35만 대 정도 9월에 좀 판매가 됐었고요. 누적으로 181만 대가 이제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184%, 20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2차 전지 밸류체인이 강세를 좀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주로 요 몇 달 드는 생각인데 중국 정부가 미는 뭐 전기차 이쪽은 계속 좋은데 다른 쪽들은 뭐 그렇게 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오늘 어떤 뉴스가 또 있었나요? 이제 뉴스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그 부분 아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플랫폼 산업의 규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공동 부유라든가 뭐 헝다그룹 문제, 전력난 문제가 사실은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장기 정책 속에서 발생하는 진통이며 통제된 위험일까라는 부분들과 네. 뭐 정책의 실패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의 시작일까라는 부분들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느냐, 컨트롤할 수 없느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되고 있나요? 좀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지만 일단은 위험의 시작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정책의 실패이고 통제할 수 없다라는 의견에는 동조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시장 전반의 상황과 위험 요소들을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중국 정부는 이제 과거부터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후행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었거든요. 예. 정부가 이제 개입할 때까지는 시장이 좀 하락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결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중국 증시 유동성 버블 붕괴가 있었고요. 예, 한번 크게 빠졌었죠. 그렇죠. 2014년도 하반기에 2,500 정도를 찍었다가 네. 이제 6월 달에 5,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데 지금 5월부터 이제 주담대 규제라던가 네. 그다음에 IPO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2016년도 가면서 3,000까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저희 ELS 들어갔다가 우리나라에서 뭐 홍콩 ELS, 황생 ELS 물린다. 맞습니다. 뭐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중국 주식이 사실 큰 조정이 없었는데 그럼 지금 조정은 또 뭐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어쨌든 그때 그런 위기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2016년대 보면 또 외환 위기가 있었고 네네네. 미니 외환 위기라고 하죠. 그리고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시장은 정상화되는 과정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변동성도 결국에는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상화 되려면은 중국 정부가 예전에는 중국 주식 밀릴 때 뭐 국가대표 뭐 애들 들어와 해서 연금들이 엄청 들어와서 지수를 받쳐주고 뭐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반대로 정부가 지수를 쥐고 흔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그때와는 입장이 좀 거꾸로 된 것 같다. 이거는 주식이 좀 웬만큼 흔들려야 뭐 중국 정부가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는 지금 통제를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이러한 이제 정부의 통제는 시진핑 3기 연임을 위한 중국의 약점인 뭐 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부채 문제,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혹은 이제 부동산의 이제 부채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 그리고 부의 불균형의 재분배를 위해서 양극화를 해결하는 거에 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그 헝다나 이런 전력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제조업의 경착륙 위기,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은 적극적인 정책이 나올 시점이라고 저는 봐야 됩니다. 아 이제 나올 시점이 됐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과주기 조절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과주기 조절. 주기가 과한 걸 조절하겠다. 아닌가요? 근데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예, 예, 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올해 경제가 나쁘다고 해서 돈을 왕창 푸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을 보고 통화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점의 극대화보다는 약점을 커버하는 정책이고요. 지금은 경기 하단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이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7월 말에 있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그 언급한 주요 정책 키워드가 재정 집행이었습니다. 강력한 재정 집행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재정에 관심을 두는 재정 집행에 관심을 두는 거는 중국 정부가 지금 통화 정책을 예. 지금 좀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최근에 그 역 RP를 다시 흡수하는 그런 네. 정책들을 최근에 폈었는데 통화 정책을 푼다는 거는 이제 디레버리징에 반대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를 다시 또 올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고 재정 정책 쪽으로 좀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재정적 집행은 이제 성장률이랑도 관계가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경기 둔화로 성장률이 좀 하향되었기 때문에 어제 그러니까 IMF에서 성장률 나오긴 했었는데 중국도 분명히 떨어졌었거든요. 네. 이런 성장률들이 올리기 위해서는 재정 집행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중국의 성장률은 또 고용이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GDP가 1% 정도 상승한다는 의미는 고용을 한 220만 정도 일으킨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올 초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예측할 때 한 원래 매년 이제 그 대학생들이 나오는 게 한 900만 명 정도 되고요. 매년 취직을 하는 게 한 1,7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올해는 이제 작년 좀 부진한 거 포함해서 한 1,900만 명 정도가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이즈가 엄청나네요. 1900만 그렇죠. 명. 그래서 이제 GDP가 1%라고 하는 거는 예. 실제 한 8.9% GDP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근데 올해 이제 예상하긴 한 8%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양회 때 나온 거 보면 한 6%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4분기 봐서는 한 5% 정도 또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강한 재정 집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이제 말씀하신 와중에 사실 중국의 통화 정책을 잠그는 걸로 좀 유명했었는데 먼저 잠갔는데 지금 통화 정책을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 버블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네. 그래서 통화 정책 말고 정부가 돈을 쓸 것이다. 그렇죠. 재정 집행이 필요한 시기고 예, 예. 그건 이제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면은 아, 그 예. 광동성에서 최근에 나온 정책들을 보시면 좀 힌트가 되는데 그 제조업의 메카라고 하는 광동성에서 8월 10일 날 제조업 육성화 및 취업 확대 정책을 발표하거든요. 네. 세 가지인데요. 2025년까지 제조업의 비중을 GDP의 30% 이상으로 상향하고 하이테크 제조업의 비중을 제조업 전체의 33% 이상으로 확대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키우고 그중에서 첨단 제조업을 키운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14.5 기획 기간 내에 500억 위안 이상의 예산을 배정해서 미래 산업을 키우는데 그 미래 산업이 반도체, 해상풍력, 광통신, 초재료 이런 것들을 육성하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16세에서 24세인 실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최저임금의 80%를 정부에서 보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밸류체인이 많은 제조업에서 고용 창출을 하면서 재정 집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마치 중국도 미국처럼 미국이 지금 뭐 뉴딜 뭐 새로운 뉴딜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K 뉴딜에서 하고 있는데 네네. 중국도 뭐 차이나 뉴딜 비슷한 거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광동성에서 먼저 지금 보여줬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뭐 그 대표적 산업은 뭐 자동차 수도 있고 하이테크 제조업일 수도 있고 그리고 7대 신형 인프라. 7대 신형 인프라. 네, 인프라 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이제 정책 일관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9월 16일 날 그 국가 발개위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정례 브리핑 내용을 보시면 지방정부 특수채권의 발행과 운용 속도를 높이고 네. 기본 민생 실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네네. 오, 새로운 곳이어서 표가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상반기에는 사실은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중국이. 그래서 재정 지출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떤 게 상반기인가요? 아, 저 주황색이군요. 아, 지금 제가 예, 그냥 예. 성장률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 예, 여기 예. 주황색이 2021년도 이제 지방특수채 발행 계획 완성도 현황인데요. 실제 한 50% 정도 지금 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제 4분기에 경기 둔화 시에 확장적 재정 집행 여력을 쓸 수 있는 게 훨씬 높다라고 많이 이제, 남아있다? 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훨씬 예.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매니저님은 요즘에 최근에 한국에서는 뭐 미국 시장은 뭐 너무 관심을 갖고 보는데 네. 중국 시장은 올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바닥이기도 하고 이거 뭐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해서 중국 시장이 올라갈 일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 자꾸 나가고 뭐 한국도 중국과 연관이 있어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매니저님은 중국이 이제 앞으로 이런 뭐 뉴딜 같이 강력한 재정 정책을 펼친다면 네. 중국 시장도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게 사실은 조금 뭐 다양한 의미가 있긴 한데요. 예, 예.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중국 쪽의 비중을 뭐 많이 예를 들어서 네. 전체 제가 포트가 100이라고 하면 뭐 50% 60% 이렇게 담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 예. 일단 저는 뭐 지점 이제 고객들 레포트의 예. 기준이 한 60% 정도는 이제 미국 주식을 좀 담고 있고요. 60% 정도. 네, 한 예, 5, 60% 이상은 이제 미국 주식을 담고 있고 네. 물론 그 안에 상품의 대체 상품들도 들어갈 거고요. 예, 예. 그리고 한 20% 정도 내외는 이제 중국 주식. 한 보통 한 20% 정도. 20%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20%는 국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명확히 중국이 어렵다라고 고객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 예. 이런 정책들이 너무 위험하지 않냐라고 예. 얘기하시면서 아예 이제
보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네. 그런데 그런 포트 중에 일부는 명확히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면은 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가 있다라는 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섹터가 중국에서는 특별히 좀 있을까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연속성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끊었나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인프라 관련돼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여기 지금 그 표에 나와 있는 오른쪽 9월 22일 날 국무원 상무회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네. 인프라 투자 관련 상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인프라를 구축하고 뭐 차세대 이동통신의 네트워크 상업화를 추진하고 사물 인터넷을 발전시키고 뭐 에너지망이랑 교통망을 추진한다 이런 네.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사실은 조금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한 첨단 제조업. 첨단 제조업. 첨단 제조업.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중산층을 또 부양해야 되니까 예예. 첨단 제조업을 하게 되면 임금도 높아지잖아요. 예. 그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에 대한 고용 일으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첨단 제조업 그리고 이제 상무에서 나온 뭐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 네. 인프라 기업들. 네. 그리고 보시면 중국의 7대 신형 인프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2020년 아,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020년 4월에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제 경기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형 인프라를 지정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방금 아까 말씀드린 국무원 회의에서 나온 내용 역시 같은 내용이잖아요. 네네.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 중국에서는 종목들을 정책에 맞춰서 예, 투자하는 것들이 예, 예.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이제 혁신 산업 관련해가지고는 혁신 관련해서는 이제 정보망, 5G,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뭐 IoT 네. 그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기존 산업 업그레이드 관련해서는 교통망이랑 에너지망. 그리고 에너지망에서는 뭐 특구압, 전기차 충전소 이런 네.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네.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아까 말씀 중에 네. 일반적으로 매니저님이 관리하시는 고객들의 포트가 미국 주식이 절반 이상 들고 가시나요? 보통 우리 얼핏 생각하면 한국 주식을 절반 이상 들고 갈 것 같은데. 아, 근데 사실은 이제 예, 예. 뭐 해외 주식을 일부 담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아,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네, 물론 또 해외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같이 포트를 담아서 가시는 분들은 비중을 뭐 그 정도. 예, 그 정도로 가져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미국 시장도 잠깐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미국 시장 보시면은 다우는 0.34% 하락한 34,378.3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14% 하락한 14,456.92포인트, S&P500은 0.24% 하락한 4,350.6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뭐 중국과 네. 미국 증시도 중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예, 예. 인플레 우려가 나오면서 실적 경계감에 사흘째 뭐 다우지수는 하락했고요. 지금 IMF에서 경제 성장률을 5.9%로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도 좀 나온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지 않냐라는 걱정들을 하는 것 같고요. 네네. 업종별로 보시면은 반도체랑 금융주 섹터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반도체. 아, 네. 오늘 삼성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렇게 강한데 삼성전자가 파란색 찍는 거 보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사실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론도 네. 어제 많이 빠졌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칩 관련돼서 공급 부족 현상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관련된 업체인데 네. 그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IC라고 하는 인테그레이티드 칩 있거든요. 예. 그 IC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메모리 출하량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악재였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같이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었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도 이제 공급망 영향으로 마치 맞습니다. 스마트폰 못 만들듯이 네. 찍고 싶은 만큼 못 찍을 거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적 감산이 돼서 가격 방어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네. 그 말도 맞을 수는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에 반응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예. 뭐 추가적으로 이제 태양광이랑 리츠 섹터는 조금 상승을 했고요.
특히 자동차 업종도 상승을 했는데요. GM이랑 포드 쪽에 오히려 이제 차량용 칩 부족 현상이 조금 완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 베타 서비스에 더 많은 운전자를 초대한다는 발표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FSD 패키지 구매하는 게 프리미엄 FSD 패키지를 구입하는 게 거의 만 달러를 지급하거나 혹은 월에 199달러 이렇게 지급하는 기준이더라고요. 네. 네. 아, 그래서 오늘 국내 자동차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군요. 오늘... 네, 국내도 오늘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그렇게 약하다가 오늘 웬일로 네가 해주냐라고 보고 있었는데 네.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오늘 연구인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사실 제가 처음에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뭐 말씀을 잘 못 드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적응을 해서 다음부터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너무 잘해주셨고요. 네. 이 전혀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저 보시듯이 아무 소리나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생각하셨던 그냥 편하게 말씀해주시면은 충분히 될 것 같고 오늘 미래에셋증권의 손승훈 선임 매니저님 저희와 함께해 주셨는데요. 첫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매주 월요일이신가요?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네. 매주 화요일, 수요일 두 번씩 우리와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미래에셋증권의 송승헌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매니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저희가 살펴봤고요. 우리 송 매니저님 오늘 처음이셨는데 조금 긴장하신 것 같죠? 저도 처음 했을 때는 엄청 떨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뭐 충분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입이 사실 풀리셔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화요일 수요일 이틀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나머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고 오늘 저한테 이 뽑기를 달고 나를 주고 가신 2부의 미래에셋증권의 이재강 선임연구위원님과 오늘 의약품 얘기 아마 해주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